다시 해볼게요. 지호님, 일단은 MMORPG의 모든 주인공은 검과 방패를 든 인간이죠. 네. 그래서 성기사를 택한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피하세요. 여기는 사기의 외침 끊어주고. 피하세요. 오케이, 이제 딜이. 오케이, 양꾼님한테 딜 드려야겠네. 질풍창은 탱커 정면기 날개 펴고. 피하세요. 고추. 신앙의 손 피하세요. 끊겼구나. 신앙의 손. 억제 강선은 찌시기 스턴이나 빗봉으로 끊으시면 되고, 피하세요. 아니면 자축으로 지진 격돌 바닥 피하면 되고. 피하세요. 정패로. 사기의 외침은 못 끊으면 파티원들 딜이 아마 20% 감소할 거예요. 20% 감소니까. 잠깐만, 템 뭐 피하세요. 잘못된 거 없지? 잘못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M이 모자랐지? 그러니까 M 모자랐거든. 추방 해제했고, 여명 돌리고 천정 신성화 위해서 이제 정패. 지금 정패 때리면 빗자락이 일정 확률로 자동으로 발동. 그래서 여명과 여명 이후에 천정을 돌렸습니다. 빗자락이 많이 걸려 있으라고. 격리기구 3마리. 네, 군단 룩이에요. 군단 룩. 네, 군단 룩 맞아요. 안녕하세요. 김재희님 안녕하세요. 네. 아, 요즘 댓글에 설 센세라고 얼마 나오는지 진짜 민망해가지고. 억제 강사 빗봉 스턴 민망해 죽겠습니다. 자, 티로 예방 돌리고. 피하세요. 신앙의 손. 신앙의 손 바로 쓰지 마세요. 바로 안 써도 돼. 20초마다 쓸 수 있으니까 위험할 때 쓰는 걸로. 그때는 뭐 빗썸이나 이런 걸로 시간 늘리면 되거든요. 신앙의 손 또 하나의 쿨기로 피하세요.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금방은 법사님께서 바닥 맞고 죽으셨고, 저건 어떻게 살릴 수가 없는. 네. 피하세요. 사기 외침 잘라줘. 아이고, 나이스. 지진격돌은 흑점쟁이가 쓰는 거. 아이고, 제이님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막 혼자만의 영상이 아니고 정말 다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뭐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피하세요. 우와. 죄송해요. 금방 제가 바닥으로 군마 타고 갔어요. 흑대강 스탄 넣어놓고. 피하세요. 지진격도 조심. 복사님 자초. 수호병 질풍창 조심하고. 사기 외침 끊어주고. 흑점쟁이 바닥 피하고. 나이스. 확실히 보기님이 계시니까 차단이 어마무시하게 잘 되네. 아, 정말 이 미친 피. 그런데 피용으로 뛰네. 피용 피차는 거 봐. 우와. 어이, 저게 봐. 피용 피차는 거 봐요, 여러분. 우와. 피용만으로 점프 뛰는데요? 피용 피차는 거 봐요. 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것도 있네. 자, 티로 해방 돌리고 신앙에서 미리 돌려놓고. 질풍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탱커. 사기 외침. 아, 나이스. 밀어내기 나이스. 탱커 앞에 조심히. 이거는 탱커만 맞도록 그렇게. 좌측 쿨이고.
자, 여기도 해제클이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해제 그냥 자동으로 그렇습니다. 풀리도록 한 명 해제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한 명 해제하면 바닥이 또 깔릴 거고 그 다음 뒤에 바닥이 또 깔리기 때문에 네. 자 바로 날개 쓸까요? 폭군도 그냥 바로 날개 쓰세요. 날개는 바로 날개는 바로 날개는 바로 그러면 한 번 더 돌아올 겁니다. 날개 어디로 뺄 건가? 히로 해보 전화 세도 히로 만난 쿨기 지금 다 돌리고 있어. 나이스 일코스. 오우 죽였다. 야 1렘에서 지금 힐이 100K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맞죠? 이게 만들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픈데. 각성 터졌고 응심? 신구현님 해제하고 요거는 장치를 네임드 쪽에 붙어서 마법 해제. 티로 해방 10초 뒤에 도착. 자 티탄의 주먹 와요. 티탄의 주먹은 탱커랑 같이 서 있으면 우리도 스턴 걸리기 때문에 네. 전반기 조심. 전화세도 우와. 아 근데 이 도정님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따르지? 나게 돌아왔고 그냥 주죠. 호속 돌려주고 이번에 호속 돌렸고 전화세도 오겠지 이제? 바닥 다음에 천정 있으니까 천정으로 왼쪽으로 힐이 너무 빡센데? 아, 근데 술사도 좋지 않으세요? 제이님? 술사도 좋지 않아요? 여기 세 마리만 하고 뒤에로 붙일게요. 제가 아마 이전 영상에 보면 저는 일단 블러드가 있는 힐러 캐릭 너무 부러워요 진짜. 에이, 블러드가 있는 힐러 캐릭은 너무 부러워. 전기 집중 무조건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 전기 집중 차단 못하면 그냥 시클 실패해요. 돌격병이 쓰는 전기의 집중은 그 데미지 어마무시하거든요. 이거 차단 안 되면 어쨌든 전기 집중은 못 끊으면 그냥 소진되는 걸로 소진 쫑 그냥 바로 쫑 내는 게 나이스. 저 복수는 안 해봐서
참고로 여기 뚜껑이는 여러분들 그거 없거든요. 어글이 없으니까 중첩 관리만 해. 10중첩 되면 무조건 즉사거든요. 즉사니까. 근데 이거 보축으로 아마 방어될 거야. 그리고 저 세기벌레는 전방으로 눈부심이라는 스킬을 써요. 그래서 차단해도 되고 전방에 없어도 돼요. 전방에 없어도. 탱커 위치 보고 뒤에서 참고로 클릭 좀. 25단 24단 가면 여기 있는 거 다 몰아서 밑에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잡거든요. 뚜껑이가 진짜 아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넘기느냐가 관건이긴 합니다. 급딜로 정말 녹여야죠. 보축 주기도 하고 희축 주고 오숙 돌리고 완전 응신도 여기서 키고. 와우 미쳤네. 날개 펴고. 자 날개 펼 때는 굳이 쿨기 안 돌려도 돼요. 뭐 쿨기 굳이 돌린다면 신반 정도. 네. 날개는 날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힐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쿨기 배정하실 때 참고로 독은 이렇게 보축. 제가 지금 법사님 보축 드렸거든요. 보축 들으면 중첩 안 쌓여요. 그거 유념하시고 플레이하시면 돼요. 여기도 돌격병에 전기에 뭐 그거 시작한 전기에 뭐 이거 무조건 차단. 전기에 뭐 전기 집중 차단했고 나이스. 전기 돌격병에 전기 집중 무조건 차단. 제가 여명은 그 다음 무리해서 쓸게요. 여기서는 좀 아끼고 있는 거고. 나이스. 나이스 차단했고. 흥분을 치는 경로 저 안에 안 들어가게끔 조심하시고 미풍의 부름 불꽃 폭발 잘랐고 여명 천종 심판 타오르는 삽이 걸리는 사람 해제해주고. 왜냐하면 거기 밑에 바닥 깔리거든. 해제 안 해주면 그냥 맞고 죽어요. 그래서 타오르는 삽입 쓰면 바로 해제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뭐 개굴 때 강힐 넣고 조그만한 개구리 탱커가 쉽게 먹일 수 있도록 탱커 뒤에 사실 서면 가장 좋거든요. 탱커랑 같이 서면 좋아요. 날개 바로 펴고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어차피 폭군이라 날개 또 돌아올 거예요. 나이스 어레. 7중첩이었어요 이건. 뭐 탱커 제가 삭 해제했고 요거 파티원 탱커랑 같이 안 먹히면 1분 동안 강폭하거든요.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탱커님이 광역 데미지 같이 들어옵니다. 맞아주시는 걸로 탱커님이 같이 티로 돌리고 신앙에선 좀 아끼고 있고 티르는 비싼 거 시간 늘리고 들어옵니다.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뭐 이렇게 아파?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천정 해제하고
3중쳐 신기 3중쳐 오케이. 어유 법사님 오래 잘 쳐주시네. 신기 해제하고 그 다음에 여명의 축구 복부 강타 개굴개굴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만들어놨고.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이거 나이스. 해제. 탱커 먹여주고. 이거 우리 파티원 중에 아무나 안 먹히면 1분 동안 강폭하. 보통 탱이 같이 먹죠? 같이 먹히죠 탱이.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날개 돌아왔죠. 이렇게 날개 돌아오기 때문에 힘하시면 돼요. 나이스 시도. 폭군일 때는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폭군일 때는 그냥 힐업 날개 그냥 바로 펴시면 됩니다. 나이스. 오중쳐 탱커 해제했고 신기는 힐 뒤로 예방 돌리고 개굴개굴 5초전 곧 강댐 들어올 거라 제가 신성화 깔았어요. 지금 신성화 위에서 힐할 거라. 여기 나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오 나이스. 죽었군. 그럼 저 화산인가? 화산 맞았죠 제가? 어 화산 맞았구나. 어? 늘리자 티르 해방 시간을. 오케이 4초 5초. 자 이거 한기 원시용이 쓰는 한기가 아픈데 이거는 이거 자축은 미리 걸어 미리 걸어도 데미지는 들어가요. 디버프만 사라지게 하면 돼. 자축은 그냥 디버프는 사라지게 자축이 자축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사제가 없을 경우에는 해제로 한 명 자축으로 한 명 두 명 해제 가능합니다. 문시용만 뭐 하고 나머지 다 차단만 하면 되죠. 뭐 바닥 피하면 되고 지축을 올리면 되지. 티르 해방 돌아왔고 전 바로 돌릴 거예요. 티르 해방 신앙의 손 돌리고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와. 해제. 도적 차단, 양분 차단. 아이고. 신앙의 손을 두 개 다 못 썼네. 한 개만 썼네 이제. 바보같이. 야겠다. 날개 바로 풀기라. 천정. 도적 차단. 지축을 올리는 대지. 신축. 신축. 여명. 심판. 도적 차단. 정패. 다시. 지금 피웅 위에 있어. 와 피웅 여러분 피가 너무 많이 찬다 진짜. 제가 최대한 항상 빼는데 피웅 피가 진짜 차. 너무 차는 것 같아. 그럼 저 네임드 쪽으로 갈게요.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마법 해제. 양분 차단. 보기님 제가 신축을 넣고 해서 신축 같은 경우는 3렘 때 들고 가는 게 참 좋긴 좋은데 죽을 뻔하셔가지고 제가 신축 넣었어요. 그냥.
살 조금 아낄게요. 날개 20초. 천정 돌아왔고, 여명 돌아왔고, 피로 해방 돌아왔고. 뭐 저는 소멸로 쓸 거거든요. 다른 분 불편해. 풀탐하고 오겠습니다. 풀탐. 오케이 가시죠. 자락 다 걸고. 이거 바로 날개 펼 거야죠. 바로 날개 펴고. 날개 때는 그냥 신반 정도만. 요거 바람은 여러분들 온전한 기둥 쪽에 바람 안 가게, 해오리 바람 안 가게 플레이하시면 돼요. 후박 폭풍 들어가고 여기서 티로 예방 돌리고. 3, 2, 1. 쇄도. 요거 옆에 거 안돼.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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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2 1 전부 두 개 있구나. 섀도하는 핀가? 요미요? 신성화 위해서 해. 풀기가 아무것도 없죠. 신기 자축 주고 5 4 3 이때는 형백 같은 걸로 거둬도 고속도로 이번에 또 새도 천종 하나 돌아왔네요. 신성아 나이스 우리 세핀 날개 돌아왔고. 야 우박 폭풍 어디야? 아, 맞은 무적 썼어 나. 눌렀었고. 쇠도 안 핀가? 요명 돌아왔고 요명 돌렸고 이거 아직 안 돌렸구나. 요명 돌리고 이제 신성함 위해서. 아, 확실히 쎄. 아 진짜 욕 나온다. 와 22단인데 와 143이 나왔어. 여러분 22단인데 힐량이 143이 나왔어. 이거는 뭔가 좀 날이요? 한 달? 한 단 줄인 건데. 아 한 단 좀 뭔가 이상한 거야. 내가 볼 때는 뭔가 지금 안 맞아.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 힐량 너무 많이 나왔는데? 22단인데? 22단인데 힐량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좀 쿨기가 서로 안 맞거나. 여러분들 여기는 차단 무리해서 할 필요 없어요. 그거 뭐지? 봉화만 하면 돼. 봉화만. 괜히 무리하게 했다가 이거 맞고 죽거든요? 이거 봉화, 물결의 봉화.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이게 아마 이게 시점 못 끊으면 얘네들이 아마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차단할 필요 없고 봉화만 차단하시면 돼요. 봉화만. 이거 지경이. 봉화만 차단하시면 돼요. 버글 좀. 버글 하죠. 아, 풀렸어요. 네, 풀렸어요. 네. 안 와. 봉화만 차단하시면 됩니다. 오, 아, 나 미치겠어. 이리 땡기면 안 되는데. 제가 25단, 24단, 25단 또 시클 각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무리하게 차단 들어가던데. 차단 볼려다가 자꾸 여기 바닥에 죽었거든. 죽게. 어차피 여기는 강스턴이나 빗봉 요런 걸로만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서. 데미지 들어옵니다. 거 돌리고. 아. 물결의 봉아 요거 전부 좀 신기가 좀 아유 저거 어딨어.
아니. 나이스. 요거 봉하만 끄는 돼요. 분화 분화 물결의 분화. 무리하게 하다가 요거 원에 죽어요. 네, 그래서 25단 제가 시크를 아깝게 못했지. 마법 해제. 무리하게 다 끊으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끊는다면 강스톤으로만 강스톤으로만 끊는 패턴이라 무리하게 하다가 이거에 죽어요. 그래서 제가 25단 시크를 못했죠. 여기서 제가 몇 번 죽었더라? 두 번 죽었나? 세 번 죽었나? 그래서 분화 잘랐고 오케이. 이거 하다 보면 이걸 잘 못 보더라고. 제가 아직 좀 실력이 딸려가지고 능력 부족이죠 뭐. 이건 범란 이건 무조건 아파요. 생존기 하나 써주면 좋아. 범란이 안 보이죠. 또 생겨. 범란 무조건 아프기 때문에 피하시고. 이거 최대 사거리 잠깐만. 일 안 들어 이거. 그니까 이거 경화 때 얼마나 아프겠어. 지금 오숙 들어갔는데도 데미지가 이렇게 들어. 아, 차단 방패 차단하면 안 되는데. 없나요? 어, 방패 차단하면 안 돼요? 저거 얌님이 마음에서 먹어도 돼요. 아. 범란? 오우 빨리 힐업. 솔직히 해도 오케이, 되는데 힐업. 아 너무 아프다 진짜. 저거 나중에 범람이 그 사이패 막내매 사이패 끝나면 또 쓰잖아요. 아 그 쫄 네 마리 그거 희전하는 거 네, 못 끊으면 본능이라 어쩔 수가 없어 솔직히. 맞아요. 희전하는 거 끊으면 범람 계속 쓰잖아요. 스턴이나 CC 이런 거 뺄게요. 자 막냄 딱 시간 괜찮고요. 이게 사이패 때 실수 안 하면 시크로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주입의 전당 라이브 리뷰 진행을 해봤고 여기는 딱히 없죠. 처음에 그 폭풍 뭐 그래, 처음에 무조건 강댐 들어오니까 그거 폭풍의 분노 개인 생존 그냥 써주고. 주입된 무당은 바닥 피하고. 주축 나이스. 네임드한테 자락 걸려 있고 아군한테 자락 걸리고. 자 폭풍의 분노 또 와요. 이번에는 가오 없네. 깡으로 버틸까? 폭풍인데 자 신기는 피해 흡 그 데미지 흡수로 보호막 생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생존기 너무 좋아졌죠 이번에. 자, 잘 피해 봅시다. 너무 싫어. 자, 너무 싫어. 빨리 가자. 오케이 나이스. 요거, 다이아. 요거 다이아. 빨리 안 끊으면 네임드 데미지가 세져요. 그래서 아마 매즈를 해. 매즈를 나 실명 넣었어요. 봐 이렇게 매즈를 나죠. 왜냐하면 매즈 안 하고 그냥 하게 되면 계속 네임드가 힘이 세지기. 이거는 무조건 오케이 끊었고 신기 좀 천천히 해야지. 오케이 이렇게 매즈 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나이스. 스턴 넣어놓고 이건 CC기로만 돼요. CC기로만 끊을 수 있어요. 아까 범란 아까 강댐 들어왔죠? 네. 빗범 오케이. 양포님 여름 축복 블러드 44초 개인 생존기 T로 예방 돌리고
신성화 위에서 힐. 바닥 조심. 웬만하면 빗자락 다 걸고 네임단자도 빗자락 걸고. 안돼. 이번에 폭풍 때 제가 오수 돌릴 거고. 오수. 한 두 번 더 할 것 같은데. 이거 이 다음에 블러드 쓰고 블러드 쓰고 아. 하면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가자. 아 여기는 늘 진짜 와 자축 메아리 치는 특성으로 금방 자축 아니요 아 5초 4초 자축 취소해서 이속을 좀 이속을 좀 늘렸어요. 지금 쓸게요. 네. 자 요거 계속 이렇게 가만히 두면 네임드가 세져요. 그래서 지금 매즈 두 마리 했고 한 거고 어, 나이스. 좀 늦게 쓸게요. 이게 처음에 같이 쓰면 겹치더라고. 양념 블러드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겹쳤지 이거. 언제 와요? 이거요? 아 아니요? 새님이 새님이 있으신다고. 네네네. 빗봉 빗봉으로 이렇게 벌람 끊고 벌람은 못 끊으면 강 데미지. 이제 저는 바로 날개 펼 거고 이제 블러드 빨리 잡자. 아 딜이 좀 안 되나? 아직 피가 이렇게 피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번 번 제가 씹을 게 없어서 맞출게요. 아쉽다 쿨이. 어우 티로 야망 돌리고 지금 아픈데? 아프죠? 근데 잡아야 되는데? 못 잡나? 폭풍 해봤나? 그냥 센 거라 그러고 기술. 와 도정님 희축 안 들어갔으면 죽었을 것 같아. 10초 남았거든요? 최대한 밀어볼게요. 밀어보자. 네. 밀어보자. 아, 아이고 아깝다. 갔다 오면 죽겠는데. 아 갔다 오면 디버프. 아이고 고 나도 자축으로 이속을 늘리고 이게 아마 8초 동안 이속 15% 증가인가 그럴 거거든요. 메아리 치는 축복 특성 때문에 이렇게. 근데 참고로 자축을 취소하셔야 이속이 증가해요. 어. 왼쪽 거 실명 넣을게요. 나이스. 아 또 왔어요? 네. 아, 1분 뭐야 이거. 아이고 겹쳤네. 나이스. 이번에 스탄 넣어야겠다. 근데 보기가 이게 자를 게 많아서 보기는 좋은 것 같아. 자, 티로 예방 돌리고 신앙에서 돌리고 날개 펴고 끝.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메시지 12시 12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보신 분 계실까요? 아보신 분. 아, 저는 아닙니다. 이러니 마부 아니에요. 아 세네는 오케이. 맞지. 어쨌든 간단하게.